인수인계하는 이런 짧은 시기에 수많은 모든 장관 자리, 총리 장관 자리, 뭐 이런 소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자리가 아주 한꺼번에 쏟아지거든요. 네. 중간에 이렇게 계획, 그 말하자면 잠깐 자리를 바꿀 때, 교체를 할 때에는 뭐 한두 사람 정도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미국식 그런 그 검증 절차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. 네.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달 이내에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서 여야가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.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전폭적으로 협의를 하고 네.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다. 네. 지금 저 이 돌이켜 보면은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뭐 이 저 고소영이니 강부자니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. 지금 사실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? 그게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할래서가 아니라 그런 검증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리에 가보시면은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. 그런데도 밖에서 보면 아 이게 문제가 이거 생기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죠. 근데 예. 이것도 그런 거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사전 검증제도 강화하면 될 거 아니냐.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새누리당도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. 다 하자. 그런데 방법이 문제다.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2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신상 조사를 명확하게 아주 예. 완벽하게 끝낼 예.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놔야 여기서 잠깐 이번, 제가 이번 한 가지만 경우. 여쭤보도록 할게요. 뭐 말씀 주셔서 죄송합니다만.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 얘기하는데요. 성직자 뽑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. 딴 것보다 그 도덕성의 그 잣대를 어디까지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? 저는 뭐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기준이 되는 그 도덕성의 검증의 잣대라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? 이전에 비하면은 뭐 너무 가혹한 정도 뭐 이 정도는 지금 아니라고 내려왔다고 보십니까? 예. 예를 들면은 뭐 위장전입 문제 같은 경우 뭐 전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래 들어서 이제 그게 워낙 이제 반복이 되다시피 하니까는 위장 전입 문제 같은 경우는 있었다는 거 인정하고 사과하면은 뭐 넘어가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기준으로 또 이제 좀 달라졌지 않았나 목적에서 달라졌겠죠 투기 목적이 아니면 넘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 지금, 목적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사퇴나 뭐 낙마되는 이제 경우 놓고 보면은 그런 거보다 이제 좀 과거의 어떤 걸 다소 어떤 관행적인 수준에서 있었던 뭐 그런 거를 넘어서는 훨씬 문제가 좀 이제 큰 뭐 그런 경우들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돼서 저는 지금에서의 어떤 인사청문회의 어떤 도덕성 검증의 잣대가 그렇게까지 뭐 비합리적으로 가혹하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. 예컨대 다운 계약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항상 그 다운 계약서 문제는 뭐 거의 예외 없이 문제가 됐었었죠. 이것은 어떻게 용인이 되어져야 할까요? 아니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적 하자라고 보십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야당 쪽에 아무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? 다운 계약서 문제는. 일단 문제죠. 그런데 그게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운 계약서 제도가 바뀐 시기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실명제 싱글에 예, 예. 신고할 때가 있어요. 예, 예. 부동산 실명제. 그래서 그 전에 2004년인가 건물이 예, 예, 2004년일 겁니다. 그 예. 전에 것은 뭐 상당히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.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. 그 전에 것은 크게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그 이유는 뭐? 그 이유는 문제죠. 그리고 네. 논문의 표절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건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이중계제 문제는요? 마찬가지고요. 논문은 예. 학자가 자기 양심 아닙니까, 논문은? 예.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거를 베껴 쓴다거나, 그거를 몇 번씩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몇 번씩 쓴다거나, 그런 거는 전 중복계제도 문제가 있다는 예, 말씀이시죠. 그렇죠. 이건 그 학자로서의. 말씀. 예. 예. 하고 또 일단 예. 교수님의 입장을 잠깐 듣고. 야당이었으니까 여기에 뭐 그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도덕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일한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. 이게 사회 통념상 뭐 어느 정도 용인되느냐 용인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. 말씀 드리고요. 따라서 이게 진화적인 개념이다. 변한다라고 하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표절이나 이중계제 문제는 이렇습니다. 이게 명백한 표절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. 예. 학자적 양심으로서 이 표절이 한 건만 발견이 돼도요. 그 학자의 생명은 끝입니다. 아,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 표절을 명확하게 판정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런데 예. 우리나라에 보면은 인사청문회 한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신문이나 뭐 이런 언론기관에서 표절이다라고 그냥 막 갖다 쓴다 이 말이죠. 예. 그러면 실제로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 혹은 표절과 관련된 많은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저 상당 기간 이걸 전부 검토해서 표절의 원본도 검토하고요.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